테리의 헬로 토이. 야야야. 내 아빠 스테고. 프라키. 아, 타이니 소드. 왜 다들 쓰러져 있는 거야? 먼저 타이니 소드 친구들을 구해야겠군. 앰뷸런스 크루 출동. 부상자를 치료하자. 부상자를 치료하자. 부상자를 치료하자. 부상자를 치료하자. 부상자를 치료하자. 부상자를 치료하자.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오늘 베리가 토이틀에서 떡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헬로 카봇의 응급 구조 카봇 메디언트와 앰뷸런스 크루들이에요. 그럼 베리와 함께 메디언트와 크루들과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잠깐!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꾹꾹 눌러주세요. 슝! 친구들, 오랜만에 토이트리에 헬로카봇이 짜잔 열려가지고 베리가 따왔는데 진짜 오랜만이죠. 메디언트예요. 지난번 베리가 브라보키즈 프리미엄 카페에서 메디언트를 만난 적 있었는데 이렇게 장난감으로 만나니까 더욱더 반가운걸? 어? 메디언트다! 메디언트 안녕! 안녕 베리, 나는 응급구조 카봇 메디언트. 어? 이거 무슨 소리지? 응급구조 훈련 중이었어. 베리도 훈련에 참가하도록. 알겠어 알겠어. 여기가 보다. 응급상아 응급상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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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응급상아 응급상아 이야! 야! 탈출 성공! 응급상황에서는 스피드가 생명인 걸 잊지 말라고. 알겠지? 그럼 상자를 먼저 살펴볼까요? 상자에는 짜잔! 우리 멋진 구조카봇 메디언트! 그리고 친구들, 여기에는 크루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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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근데 크루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다 달라요. 이 친구는 보니까 알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친구는 밴드! 여기 가슴팍에 밴드 모양이 있는 거 보니까 반창고를 붙여주는 카봇 크루인가 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메스! 친구 메스가 뭔지 알아요? 집도를 시작하지. 메스!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 사용하는 칼. 이 친구는 응급용 구조 키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위! 가위도 가지고 있고요. 주사인가요? 온도계인가요? 우리 응급 전문 카봇 크루 친구들은 6대가 탑승! 총 6대인 걸로. 짠! 여기 이렇게 멋진 메디언트와 크루 친구들이 있고요. 오! 차의 모습일 때. 그럼 상자를 뜯어볼까요? 팡! 상자를 뜯으면 응급 전문 카봇 크루 친구들의 부품! 짠! 여기 스티커도 있고요. 그리고 응급 전문 카봇 크루 6개! 마지막으로 메디언트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카봇 크루 친구들을 완성시켜줄까요? 자! 온도계 카봇 크루! 메스 카봇 크루! 밴드 카봇 크루! 알약 카봇 크루! 가위 카봇 크루! 응급 키트 카봇 크루! 짠! 이렇게 해서 응급 카봇 크루 친구들 완성!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디든지 달려간다! 응급 카봇 크루 친구들 어서 탑승하라고! 예, 쌤! 잠깐! 들 것도! 들 것을 빼먹을 뻔했네요. 짠! 들 것도 넣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디든지 달려간다. 나는 응급 전문 카봇 메디언트. 남들은 카봇계의 신이라고 부르지. 6명의 크루와 함께 위급한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한다. 우와, 엄청 엄청 멋있다. 위험한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메디언트와 크루들. 반가워. 만나서 반갑다, 베리. 베리? 베리라고 하니까 내가 시 하나 좀 지어줘 볼까? 갑자기? 이행시를 한다고? 내가 시를 짓는 게 취미라서 말이야. 일단 오늘 띄워봐. 알겠어. 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리? Really, really. 베리 스트로베리. 예쁘구나. 와, 시 잘 짓는다. 친구들, 메디언트가 살짝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역시 나의 시를 짓는 실력은 아무도 못 따라가지. 하, 베리로 이렇게 멋진 시를 짓다니. 그래 그래 멋있다.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내 칭찬을 한 거니까 고마워 레디언트. 아, 또 떠오르는 시가 있군. 이번에 헬로토이로 시를 지어보지. 아니야 괜찮아, 거기서 그만하고 우리 헬로토이 친구들한테 재밌는 너의 모습을 보여줘. 오, 헬로토이 친구들. 아니 그만. 야, 친구들은 별로 그 시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빨리 친구들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볼까요? 메디언트가 이상한 시를 짓기 전에 말이에요. 메디언트 트랜스포메이션! 먼저 크루드를 빼내고. 알아서 나왔네. 진짜로 트랜스포메이션! 짜잔. 짠. 엉덩이에서 주사기를 꺼내서. 짜잔. 이봐, 내 시에 대한 열정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쉿! 레디언트, 조용!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달려가는 중증외상센터 소속 앰뷸런스 카봇! 폭풍 같은 열정으로 생명을 살리고 난 후에는 시인의 마음으로 시를 짓는데, 시는 좀 엉뚱하다. 우와, 로봇 모드의 메디언트 엄청 멋있는데? 친구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 앞에는 우리 응급 표시, 그 녹십자가 있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알약 모양의 무늬가 있어요. 하나 떼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옆에는 청진기 같은 모양의, 그쵸? 친구들 이거 청진기 맞죠?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거. 그리고 우리 메디언트 얼굴에는 우리 의사쌤이 자주 하고 다니는 이거 뭐예요? 거울 같은 거? 그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의사선생님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와 엄청 멋있다. 그리고 짜잔! 이 뒤에는 우리 카봇크루 친구들이 있다가 출동하면 이렇게 뒤에서 두두두두두. 그리고 여기 부분은 삐뽀 삐뽀 할 때 우리 응급 사이렌 울리는 그 조명등. 우와 진짜 멋있다. 아참! 그리고 우리 메디언트의 무기는 빵야! 콕콕! 주사기예요! 신기하죠? 이봐 베리 조심하라고! 이 주사기는 아주 강력하단 말이야. 기계를 마취시키는 강력주사! 뿅! 이 주사를 맞으면 기계든 차든 로봇이든 마취가 되면서 아주 정신이 해롱해롱 거린다고? 세상에서 제일 아픈 주사 에너지 발사! 이번엔 마취 주사 에너지 발사!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아파! 친구들은 주사 잘 맞을 수 있어요? 베리는 주사 맞는 거 너무 무서워서 눈 꼭 감고 받아야 돼요. 메디언트한테 잘 보여야겠다. 아주 말 안 듣는 친구들! 있으면 주사위로 뿅! 할 거야. 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응급 카보크루 친구들도 소개해주지. 맞아요. 우리 카보크루 친구들도 한 명씩 볼까요? 먼저 짜잔! 이 친구는 메스를 들고 있는 카보크루 친구. 헬로 친구들, 나는 메스라고 불러주면 돼. 그리고 짜잔! 이 친구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으쌰! 바로 온도계! 우리 열이 나면은 온도를 재서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야 하니까 이 카보크루 친구가 도와줄 거예요. 세 번째 크루 친구, 짜잔! 응급키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이 응급키트 속에는 뭐 소독약도 있을 수도 있고 약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응급 구조 키트가 꼭 필요하다고. 네 번째 친구, 짜잔! 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친구들,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내가 이 밴드를 똑똑 붙여줄게. 짠! 다섯 번째 친구는 신기해요. 이렇게 알약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예요. 이 알약이 만능 알약이래요. 약은 약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먹어야 돼. 짠!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가위를 가지고 있는 카보크루 친구. 가위도 응급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죠? 어? 무슨 소리지? 아니, 이 소리는 긴급상황. 지금 응급한 상황이니 응급 카보크루 친구들 출동이다! 앰뷸런스 크루 출동! 앰뷸런스 카봇 출동! 오늘도 위험한 생명을 꼭 구해줘! 대구! 아유, 배 아파서 대구! 됐다!
냐스코스 지라 지라 우리 타이니스 친구들이 왜 그래 지치라 냠냠냠 맛있다 냠물님 맛있다 냠냠 브라키 이거 아빠 브라키 테라 응? 타이니스 친구들이 왜 자꾸 쓰러지지 뭐야 응, 어떡하지 대리를 부르러 가야겠다 대리 어? 포테라 무슨 일이야? 타이니스 친구들이 배가 아프다면서 쓰러지고 있다 뭐라고? 타이니스 친구들이? 빨리 가봐야겠다 아 타이니스 왜 다들 쓰러져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지라 대리 와줬구나 지라 나는 괜찮은데 여기 진타오라 살타랑 안킬로랑 다들 아픈 것 같아 티라 그러게 티라는 넌 괜찮은 거야?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 제일 아파 나도 괜찮은데 그럼 괜찮은 타이니소우가 티라노랑 딜로포인 거야? 수고 나도 괜찮아 그럼 브라키오랑 메모드랑 트리케라 바키리노 어떡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브라키 나도 갑자기 나뭇잎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지 뭐야 아이고 배야 공통점을 찾았어 지금 안 아픈 타이니소어는 딜로포, 티라노, 스쿠미무스 이 친구들은 육식공룡인데 아픈 친구들은 트리케라, 파키리노, 펜타 초식공룡이잖아 그리고 브라키오가 나뭇잎을 먹고서는 배가 아팠다고 하니까 이 나무의 문제 아닐까? 그치? 베리바리 맞는 것 같아 나뭇잎이 뭐가 문제인 걸까? 어쩌지? 일단 우리 타이니스 친구들이 아프니까 내가 메디언트를 불러줄게 응급상황! 응급상황! 짠! 메디언트! 헬로 카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디든지 달려간다 응급 전문 카본! 메디언트! 메디언트 잘 알았어 아니 우리 타이니스워 친구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여럿 쓰러진 거 있지 빨리 이 친구들을 안 아프게 해줘 이런 왜 갑자기 쓰러진지는 않아? 나랑 푸테라가 생각해봤을 때는 초식공룡만 쓰러진 거 보니까 나뭇잎이 문제인 거 같아 그렇군 어떡해 우리 타이니스워들 노노 이제 안심해도 돼 앰뷸런스 크루는 응급치료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수술까지 할 수 있지 일단 우리 빨리 타이니스워 친구들을 치료해줘 빨리 먼저 타이니스워 친구들을 구해야겠군 앰뷸런스 크루 출동! 앰뷸런스 크루 다친 사람을 치료한다 실시! 부상자리 치료하자 먼저 온도 체크 온도는 정상이군 자 약 드시고 이거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자 반창고도 붙여드릴게요 자 메모드군 일어나세요 자 약 드세요 자 브라키오 일어나세요 자 약크루 일로와 약 드세요 브라키오 아픈 타이니소어는 다 치료한 것 같군 수고했다 앰뷸런스 크루 예스 다행이다 그래도 타이니소어 친구들이 많이 아프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초식공룡들은 병든 나뭇잎을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건 이 응급구조카봇 메디언트한테 맡기라고 이 주사기 한 방이면 되니까 먼저 아픈 나무를 찾는다 레이저빔 스캔 이 나무군 세상에서 제일 아프지만 빨리 낫는 주사기 발스톱 자 아픈 나무도 다 치료한 것 같군 정말? 메디언트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다행이다 그치 타이니스워 친구들? 야이 고마워 메디언트 덕분에 배 아픈 게 싹 사라졌어 맞지? 아픈 나무도 없으니까 앞으로 많이 먹어야지 친구들 오늘은 응급구조카봇 메디언트를 가지고 재밌게 돌아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잊지 마시고 꾹꾹꾹꾹 다시 한 번만 눌러도 돼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